안녕하세요, 시디맨입니다. 오버워치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. 지금 겨울 미션 때문에 보면은 맵이 완전 달라진 게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 모든 맵에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보면 이제 눈도 날리고요. 좀 특별한 느낌도 내게 보면 크리스마스도 있고, 지금은 이제 그 실제 멀티 게임 하고 있는 건 아니고, 이제 인공지능 이용해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다른 사람들 이제 피해는 좀 줄이기 위해서. 장소는 되게 너무 멋있는데, 장소는 너무 멋있는데, 활발하게 게임하고 있죠. 지금 캠코더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. 어쨌든 눈도 날리고 해서 지금 보면 사실 좀 멋있긴 멋있습니다. 보면 눈 날리고 네, 캐러송도 좀 나오고. 지금 네, 보면 캐릭터도 지금 제가 이제 흰색 옷을 일부러 입혔는데 눈하고 좀잘 어울리죠. 지금 이 게임의 모니터로 지금 AG 271 QG 모델로 한번 게임 해봤을 때그저 설명드리면, 이거는 165Hz, 그러니까 144Hz보다 더 높은 165Hz 지원합니다. 근데 물론 165Hz를 지원하려면 그래픽카드 성능이 무척 좋아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, 만약에 성능을 좀 많이, 그래픽 품질을 좀 많이 올렸을 때, 프레임이 좀,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요. 그렇게 떨어졌을 때, 그 화면 잘린 부분이나 제가 이렇게 좌우로 빨리 움직였을 때, 그 부분 화면 좀덜 따라오고 좀 끊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, G-Sync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프레임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, 그러니까 좀 많이, 막 제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막, 지금 프레임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긴 한데, 너무 급격하게 프레임이 떨어졌을 때는 그걸 화면이 잘리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보정해주게 되죠.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, 지금 화면 좌우로 움직였을 때 빨리 따라오고 끊어지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. 수지 주파수 워낙 높기 때문에.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화면이 잘리는 부분, 제가 막 누가 쫓아오면 이렇게 빨리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쏘겠죠.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온다는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오버워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게임 모니터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.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프리싱크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.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고요. 프레임이 좀 떨어졌을 때 성능이 더안 나올 수가 없죠. 별도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칩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오버워치 게임을 좀 재밌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런 게이밍 모니터를 한번 써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. 이게 투자 대비 성능 효과가, 이게 체감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. 예, 비교가 사실 그 프리싱크 되는 144Hz 그런 모니터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너무 차별화가 될 정도로 성능이 올당이 차이 나기 때문에, 예, 뭐, 한번 모니터는 생각보다 좀 오래 쓰죠. 그러니까 한번 좀 좋은 모니터를 써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, 이런 모니터를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간단하게, 오버워치 게임 할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